우리금융지주는 오늘 동양생명과 ABL 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인수 가격은 동양생명 1조 2,840억 원, ABL 생명 2,654억 원이며 총 인수가액은 1조 5,493억 원입니다. 동양생명은 국내 22개 생보사 중 수입보험료 기준 6위 대형 보험사로서 총 자산은 33조 원, 단기 순이익은 3천억 원입니다. ABL 생명은 업계 9위 중형 보험사로서 총 자산은 17조 원, 단기 순이익은 800억 원입니다. 한편 임종용 회장은 최근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절차를 겸허히 따를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는 대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.